한 6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는 애완견의 목줄을 채우라고 말했다가 외국인에게 봉변을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. 이웃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큰 화로 이어졌습니다. 이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엘리베이터에서 애완견을 아는 여성과 한 남성이 말다툼을 벌입니다. 옆에 있던 한 외국인이 남성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세게 밀어냅니다. 지난 11일 밤 11시쯤 무안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인 40살 제럴드 씨에게 밀려 넘어진 64살 최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습니다. 제럴드 씨는 동거녀와 함께 애완견을 안고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최 씨가 목줄을 채우고 다니라고 요구하자 최 씨를 밀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애완견 목줄은 저는 기본이라 생각해요. 자기에게는 뭐 사랑스러운 가족일 수도 있고 뭐 반려견이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동물이에요. 무서운 동물이에요. 그랬는데 그 훈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 크게 밀치고. 제럴드 씨는 다른 주민들과도 애완견 목줄 문제로 여러 번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 애들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걔를 목줄 안 하고 오셨더라고요. 목줄 하고 나와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막 그 영어로 막 심하게 격양된 옷으로 욕을 하시면서 무서워서 놀이터에서 잡고 제럴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말다툼하는 최 씨로부터 자신의 동거녀를 보호하기 위해 최 씨를 밀쳤다고 진술했습니다. 이웃 간의 개 목줄을 둘러싼 사소한 다툼이 큰 화를 부른 셈입니다. 경찰은 제럴드 씨에 대해 폭행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KBC 이계혁입니다.